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티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만든 강사 스케줄표를 공유해 드리려고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2021년도 스케줄표이고요. 이거 만든 거는 선생님들께서 강사 스케줄표 관리하실 때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 앞에 있는 이 디자인 양식은 제가 유튜브를 보고 참고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유튜버님을 참고했는지는 더보기란에 설명으로 넣어드릴 거고요. 일단 클릭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 1월달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세요. 그러면 1월달,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주까지 이렇게 주가 나뉘어져 있고 요 위에는 1대1, 2대1, 그룹, 기타 적혀져 있죠? 요거는 첫 번째 주에는 1대1 레슨을 몇 개 했는지 요런 것들 적으시는 거예요. 만약에 수업 개수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, 기타는 혹시나 트러플 레슨이라던가 좀 더 다른 레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남겨둔 칸이고요. 총 첫 번째 주에는 35개의 수업을 했다, 이렇게 적으시라고 이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. 칸을 좀 크게 만든 이유는 다이어리 꾸미는 것처럼 칸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 하시라고 좀 크게 만들어 놨는데, 저는 이런 거 디자인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네, 그냥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토탈이라고 하게 되면, 만약에 총 레슨 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러면 아, 나는 첫 번째 달에는 레슨을 총 175개를 했구나, 이렇게 토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칸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번 달 목표 레슨 수는 몇 개다,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. 오른쪽에는 제가 신규 등록, 재등록, 매출 관련된 것을 적는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신규 레슨 홍길동님이 뭐 60만원을 등록했다 적으시고요. 재등록에서 뭐 김하나님이 150만원을 등록하셨다 이렇게 적으시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재등록이면 몇 번째 재등록인지를 같이 적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쭉 적으시고 본인이 원했던 목표 매출을 일단 달 초에 적어 놓겠죠. 뭐 예를 들어 나는 목표 매출은 1,000만원이다, 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수업을 하시겠죠. 그런데 이번 달 달성 매출은 1,200이었어 그러면 목표 매출을 넘겼다, 뭐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이 계속 인지하실 수 있도록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에 이 왼쪽에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져요. 첫 번째 주에 들어가면은 스케줄표예요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이렇게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 타임을 적으시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주 3시에 월요일에 오시는 분은 홍길동님 B, C, D, 그리고 7시에는 그룹 레슨 E, F,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서 스케줄표를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. 뭐 식사시간도 적으시고. 이것도 칸을 크게 한 이유는 다이어리처럼 본인이 꾸며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크게 좀 만들어 놨고요. 동일하게 밑에는 메모칸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그룹 시퀀스, 그 다음에 프리노트가 적혀져 있어요. 그래서 그룹 시퀀스는 누르시면은 그룹 시퀀스를 적을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. 제가 1월달 첫 번째 주 첫 번째 페이지,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두 개씩 한 주당 두 페이지씩 넉넉하게 만들어 놨거든요. 한 주 동안 그룹 레슨 어떤 걸 진행하셨는지 적으시면 되는데, 목적 적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날짜를 적으시고, 혹은 빈칸에다가 월수금 시퀀스, 화목 시퀀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겠죠. 그래서 시퀀스 적으시고, 오른쪽에 또 프리노트 있었죠? 프리노트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마음대로 편하신 거 적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위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달이 나오잖아요. 이거는 누르면은 2월달, 3월달, 4월달 이렇게 옮겨갑니다. 오, 어떤 페이지든지 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S가 있어요. 이건 뭐냐면 스티커 칸입니다. 지금 빈 칸인데,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
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림 같은 거를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. 예를 들어 이렇게. 뭔지 아시겠나요? 머메이드예요. 근데 이거 지금 그림인데 뭐 머메이드는 우리가 머메이드라고 글을 쓰면 쉽게 이해를 하니까 뭐 응용 동작이라든지 새롭게 알게 된 동작들이 있잖아요. 그런 동작들은 그림을 그려 넣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서 사진 첨부를 해 놓으시면은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우리가 아까 그 시퀀스 적는 칸 있죠? 거기로 가져가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따로 내가 미포머에서 박스를 올리고 무릎을 어떻게 해서 바를 잡고 어떻게 했었던 동작 이렇게 쓰지 않아도 쉽게 사진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시퀀스 짜실 때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스티커 칸에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시는 그냥 이쁜 진짜 스티커 모양들이 있잖아요. 다이어리 꾸밀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 넣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끝인데요. 일단 제가 처음 만드는 거여서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. 만약에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. 뭐 오류나는 게 있거나 해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찾아서 방법 알려드릴 거고 말씀해주신 의견에 따라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스케줄표로 또 만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,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